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쁜 게이 따른 만칸내 그림이 무서운지 물어보았다. 我问看看我的图画会不会可怕。 모자가 왜 무섭니? 그들은 오히려 내게 물었다. 他们反而问我说，帽子为什么可怕呢？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我드图화不시화마우的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화화正在화大象的망蛇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이 보이게 그려놓았다. 어,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我能够让大人们理解,不把眼睛 보이게 그려놓았다.不把眼睛的肚子可以看到的程度, uh, 划划了。所以呢,我再讲一次,为了让大人们能理解,我划了眼睛的肚子可以看到的程度。这样子可以理解吗? <laughs> <laughs> 그런데도 어른들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했다. 어,虽然那样也是,大人们仍然需要说明。 Uh, 내 그림 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我的第二个图画是跟下面一样。接下来看每一句的文法。Uh,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请给我看这个东西.第二个, 여권 좀 보여주세요. 여권 좀보여주세요请给我看护照接下来是冬至后面有자으면서好那我们这个文法呢同一个时间做两件事情的时候用 리로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 봐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 봐요. 我一边吃饭,一边看电视.두 번째, 띠얼거 엄마는 쇼핑하면서 얘기해요. 엄마는 쇼핑하면서 얘기해요. 마마, 一边逛街,一边聊天.

한국이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았다. 한국이 얼마나 추운지 물어보았다. 물어보았다. 물어보았다 是问的意思.问韩国多么 김치가 얼마나 매운지 알아요? 김치가 얼마나 매운지 알아요? 你知道泡菜多辣吗? 接下来，모자가왜무섭니？모자가왜무섭니？那我们这里的“니”这个，你是伴侣的疑问的词尾。哦，这个我们要用“니”的时候呢，一定要要小心用，绝对不可以跟长辈说，或者是绝对不可以跟陌生人、不认识的人说。通常是长辈跟晚辈的时候啊、哦，或者是好朋友之间才能用哦。 好，那我们看一下第一个，가니 가니, 去吗？去韩国吗？한국에 가니 한국校 去吗? 가니, 마 학교에 가니 학교에 가니, 第二个, 먹니 먹니, 吃빠마 밥을 먹니 밥을 먹니? 第三个, 공부하니 공부하니 또한마 한국어를 공부하니 한국어를 공부하니 띠거뭐是你在做什么你在干嘛跟朋友之间常用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你现在做什么？지금 뭐하니? 지금 뭐하니? 띠우가 뭐 먹니? 뭐 먹니?吃什么？你现在吃什么？ 지금 뭐 먹니？ 지금 뭐 먹니？第六个 자니 자니？你现在睡吗？ 지금 자니？ 지금 자니？ 그들은 오히려 내게 물었다.내게 쓰 나에게도 소시에所以他们反而问我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아니었다我的图画不是画帽子的那다그看一下그린게 아니었다.그린 게 아니었다.그린 게 아니었다.그린 게아그린게아니게그린것아그아니었다아 阿尼奥达是阿尼达的过去式。那到底是 “god” 是什么呢？这个 “god” 是依类名词。那依类名词是它单独没有办法存在，它一定要需要前面来的是关心语。好，所以呢，e a n g o d 把它看成是名词来看的话比较简单，所以不是画画的东西，可以了解吗？ 接下来时那我们否定名词型的那句子来练习一下。一个是“ copy 커피가아니에요”，这不是咖啡。好，那直译的话，一个是这个东西，所以这个东西不是咖啡。那这样直译的话听起来蛮怪的。好，所以简单，这不是咖啡。hang good 한국사람이아니에요。 보스 한 골은. 스티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티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 어머니 저리 공부를 하는 게. 저희 공부를 하는 쓰 똥츠 라이더 꾼츠 벼스 쉬앤자이. 저희 스티브는 보스 자이 도수. 디스 스티브는 공부를 한게 아니었어요. 저희 공부를 한게 한. 게, 한 对,那叫表示过去。好,所以 Steven,不是在读书的。第五, 모자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好,所以, 모자를 그리는 게,对, 모자를 그리는 게你看成是啊一个名词来看的话比较简单所以不是画帽子对不是画帽子的那我们看一下旁边有右边的有蓝色的部分 것可以简称것来写或者是这样子发音那后面有加은这个是助词嘛足够的助词可以结合在一起变成건것시可以结合在一起变成게이것은变成이그것은变成그 저것은 변성 저건, 이것이 변성 이게, 그것이 변성 그게, 저것이 변성 저게.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이 보이게 그려놓았다. 남은 신칸이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다 자 이해할 수 있다 자 도록 이해하다는 이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다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어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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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츠 홈의 에 여자, 릴수 있다. 或者는 없다. 이러아 능, 或者는 可以, 或者는 회. 회, 이 동치. 舉举个例子갈수 어, 있어요. 갈수 있어요. 이러능 취. 或者는 可以去的 뜻이에요. 그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없好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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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肉是哦、呃，什么什么的程度，或者是什么位置，或者是为了什么这些的意思啊。但是呢，我们加这个多肉后，改成是中文翻译的时候，其实有点不好翻译，那翻译起来真蛮怪的。那我们看一下第一个、哦、句子：“사고가나지安도록조심했다”。“사고가나达是发生事故，“沙果가那吉安塔是。 不会发生事事故。那我们后面有叫“多罗”的话，没有达到发生事故的程度的意思啊。然后呢，后面是“조심했다”，是小心。所以呢，每一句话都要翻译的话，没有达到发生事故的程度，很小心这个意思啊。你们觉得有没有很怪？第二个，합격하도로열심히공부했다。

네, 동치호 面有자기 쉽다, 보다 동지호面오자 다+ 쥐掉자기 쉽다, 是容易看的는데 있어요. 以 아, 到容易다的롱이 칸의 정도 크 게, 다다 的써 주세요. 써 주세요, 是방어이好第四个 죽도록 사랑했다.

好可是呢这里 g 可以改成是逗号也是 i s 是一样的那我们看一下第一个句子比的 a m m e 빨리빨래를거더라比的 a m m 빨리빨래를거더라比的 a m t a 比的 a m t a 是淋雨的意思比的 a m a 是没有 y o 淋雨的意思所以后面的要加 g e t 不要让淋雨. 빨리,快点. 빨래를 빨리 걷어라,快点收衣服.那后面这个最哦后面拉结尾嘛，这个拉是命令的词尾，嗯，可以了解了吗？接下来是第二个.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 집을 지어야 한다.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 집을 지어야 한다. 지진스띠 잖마 지진에 무너지다, 무너지다스 어, 쇠塌的意思啊所以没有啊被就是 어, 음, 어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가 깨다 是吵醒的意思. 깨지 않다 是没有吵醒.所以,没有达到小孩子操心的程度安安静静 조용히 들어갔다,进去.可以了解了吗?那我们这里 깨,都可以改成是 도록,也是意思是没有变。所以, 别也안 맞, 안, 안 맞도록, 别也안 맞도록, 빨리 빨래를 걷어라. 띠어거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지어야 한다. 띠산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갔다. 예스 이스스메오가이빈. 그런데도 어른들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했다. 내 그림 제 2호는 다음과 같았다. 그런데도 시 수에란나양 이 어른들은 다른 면 여전히 령란 설명을 마 수어밍 필요로 했다.需要.那我们看一下这里 필요로 했다. 필요是名词后面要加로스 주, 했다. 词제合在一起 용도, 어所以,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다, 是需要的意思。第一个句子, 어, 그들은 생활용품生活용品 생활용품, 어, 생활용품을 필요로 했다需要生活用品嘛所以 어, 생활용품, 后面有所个的做出来了那为什么呢被需要的关系啊。所以, 그들은 생활용품을 필요로 했다. 또 이거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그리 시점 모양들은 쉬야 루니들은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뜻한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를, 즉 나를 홈에였었거도 주치의 왠이스? 나스 배 필요한가? 所以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으면 동사형에요. 자, 니은 호저 는다면도와 루고도 있어요. 如果需要我的话 어디든지 꼭 관습 나리 가겠습니다. 요청. 나 한번 칸이샤 아래면 난셔의 부분. 한국에 간다면 좋겠다. 한국에 간다면 루고치 한국의 경 하 좋겠다. 떡볶이를 먹는다면 신당동으로 가세요. 떡볶이를 먹는다면, 如果要吃辣炒年糕的话去신당동 깨달았 잖아 여섯 살때한 번은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체험담이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 속에서였다. 내가 본 그림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뱀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 있다. 보아뱀들은 자기가 잡은 동물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그 책에서는 보아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생길 모험을 골똘히 생각한 다음 색연필로 내 인생에 첫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서운지 물어보았다. 모자가 왜 무섭니? 그들은 오히려 내게 물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 속이 보이게 그려놓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했다. 내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았다. 그러자 어른들은 내게 충고했다. 보아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옆으로 치워두고 지리,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멋진 화가가 되는 길을 여섯 살에 포기하게 되었다. 나의 그림 제1호. 제 2호의 실패로 기가 꺾였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늘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이들로서는 그게 참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 곳곳을 비행하였다. 지리 공부가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인지 에리조나인지 한눈에 척 보면 알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 진지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었다. 어른들 사이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다. 좀 청명해 보이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건 모자군이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그에게 보아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원시림이나 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브리지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얘기만 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